지금까지 임묘 지금까지 했죠. 이제는 145 때는 일주가 4인 사람, 4일주를 가진 사람. 만약에 뭐 을사, 정사, 기사 뭐 이런 생일 말하겠죠. 그런 일주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주 가진 사람은 1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에 깨지죠. 그러면 1. 나의 기본 태생수가 깨지죠. 1, 7, 9, 10. 연장 깨지죠. 1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연장 깨지죠. 깨진 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안정이니까, 안정에서는 안 깨지니까. 주로 깨지도 좀 안정스럽게, 안정되게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인묘진 했는데, 한번 깨지는 달은 깨지면 평생 깨집니다. 죽을 때까지. 145에서 만약에 일수리를 가지신 분이 일주가 사다. 일주가 을사. 뭐 정사, 기사 다 되죠. 그분들이 일평생 1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나한테는 흉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이 되면은 사유축이죠. 유달, 축달. 그러면은 8월 달, 12월 달은 나한테는 아주 길한 달입니다. 우리 제가 임묘진까지 할때 앞전에는 말씀을 안못 드렸습니다. 삼합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을 했기 때문에 신자진이죠. 진은 사달하고 신자진이니까 사달하고 자달은 좋겠죠. 지난 시간에 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주가 사일주를 가진 사람은 사유축이니까 유달하고 8월달하고 12월달은 아주 좋죠. 길하죠. 무슨 일이든지. 또 이달은 깨지는 달이라 해도 그나마 좋다. 합이 되니까. 그렇지만 합이 되는 달은 절대 안 깨집니다. 보십시오. 합이 되는 달은 절대 안 깨집니다. 더욱더 좋다. 또 원래 유달도 좋은 달이고 합이 되는 달이지만 나하고 더욱더 합이 되니까 더욱더 좋다. 유하우 축은 더욱더 좋다. 동그라미가 두 개, 세 개가 됩니다. 더욱더 좋다. 자, 1월달은 새로운 사람은, 이거는 나의 태생수니까, 나 태생수가 깨지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지 마라. 그러면 안정될 수 있다. 무난하게 넘어가죠, 일단은. 그렇지만 가격하게, 나가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이 다 깨지죠. 깨지니까 새로운 일도 벌리지 마라. 1월, 2월, 3월달에는 안정수에 들어갔지만, 가격하게 모든 일을 밀고 나가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다 안정으로 해서 이렇게 한 해가 쭉쭉 12달이 움직입니다. 계속 안정으로. 깨지는 달도 그나마 올해 세운에서 안 깨지니까 좀덜 깨지겠죠. 만약 안 좋은 수리 숫자가 들어왔다 해도 좀덜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 5, 6은 다 안정스럽게. 명예술이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뭐, 간이죠. 문수에서 다안 깨지죠. 이때는 무슨 문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옆에서 주위에서 나도 도와주고, 모든 적이 안정으로서, 안정하게. 나의 직장에서 내 명예가 올라가고, 행운이 뒤따르고, 가정에서도 행운이 좋은 일만 생긴다. 다음에는 9월달, 7월달에 귀신이죠. 귀신 귀자인데 깨지죠. 그러면 이때 관제구슬이 생긴다. 어차피 안 깨지고 합이 되더라도 관제구슬이니까 조심해라고 하죠. 그렇지만 더욱더 깨진다. 그러면 귀신 문수가 깨지면은 사망문수가 되겠죠. 그래서 관제구슬 수리가 들어와도 이 상문살 같은 작용을 한다. 계속 누차하게 제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누차하게 말씀드리죠.
상문살 수리가 들어와도 관제구슬이 작용을 한다. 또 관제구슬 수리가 들어와도 그 다른 상갓집에 가지 마라. 상문살이 작용을 한다. 상문살 작용하니까 상갓집 가지 말 했죠. 그렇지만 이 귀신 문서가 계속 깨지죠. 그렇지만 이 안정이 안 깨졌기 때문에 작용은 좀 덜 한다. 그렇지만 어차피 깨지니까 상갓집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귀신 문서니까. 귀신 문서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다. 다음에 10월달 해달은 깨지니까 사람을 조심해라. 안 깨지면 안정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왜냐하면 10월달, 11월달 두 달을 만나는데 특히 10월달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다. 동업자가 배신자로 될 수가 있다. 동업도 하지 말고 새로운 일도 벌리지 말고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나를 극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안 좋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진다. 그렇지만 11월달은 굉장히 좋죠. 새로운 일을 해도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죠. 이때 만약에 애인이 없다. 이성관계에 뭐 솔로라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변화 변동을 한다.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일단 안정이 안 깨졌기 때문에 합이 되니까 결혼도 할 수 있죠. 이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변화 변동하는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 결혼을 해서 임신도 할 수가 있고 다 좋죠. 또 뭐 새로운 데 내가 가정도 안정이 되고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직장도 가면 옆에서 기인이 새로운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서 좋다. 자달, 축달은 좋다. 이렇게 이 우리가 포극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오 왔을 때는 점점 상승을 하는 운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으로 움직인다. 합이 되면은 이때는 명예술이니까 명예가 직장에서도 명예가 올라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성취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관제구슬 때는 모든 일에 나서지 마라. 안 좋다. 112 이때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만약에 일이 두 개 다 깨졌다. 해월 좌월이 다 깨졌으면 이 사람이 나를 극을 해서 아주 안 좋게 변화 변동한다. 사람을 조심해라. 아무 일도 벌리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 기운 변화도가 꼭 옆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그림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담을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